애낙뱃. 만만 남아 사야수민 남아 사제린 hari ini kami mau makan 케찹 마니스 비빔밥 hari ini kami mau makan 케찹 마니스 계란밥 karena ada yang rekomendasi untuk makan seperti ini jadi hari ini aku coba masak telur ceplok 이름이 있더라고. 아양급프레. 아니야. 저는 이제 매운 거를 잘 즐겨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고추를 안 넣습니다. 근데 고추를 넣은 게 확실히 색감이 조금 살고 시각적으로 더 맛있어 보이네요. 이 밥이 자기 그거야. 가야 아나코스라고 해가지고. 가야 아나코스. 바구스. 그럼 이제 진짜 빨리 먹어보자. 바로 그냥 맛이 너무 궁금해. 아 그리고 민우만 민우만은 부추가루 이 부추가루? 이게 그거야. 이것도 그거 같은데 아이스티 아니야? 때 뭐지 우리 그때 먹었던 때 보돌 먹어봐. 무슨 맛이야? 때 보돌 같은 건데 더 때 보돌보다 훨씬 달아. 계피? 아니 자스민티. 맛있어. 달다. 맛있다. 힘든 시간 가고 싶다 다시. 나도 재밌었는데. 그럼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과연 내가 요리를 똑바로 했는지 모르겠어. 원래 토마토 들어갔는데 우리 집에 토마토가 없어서 토마토를 안 넣었거든요.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와. 와 이거 고추 있어야 돼 자기. 맛있다. 맛있지? 근데 워낙에 뭐야 케찹 마니스 그게. 아 자기 맞지. 케찹 마니스라고 그 인도네시아에 그 약간 데리야끼 소스 맛 나는 그런 소스가 있는데 그게 약간 마성의 소스. 이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넣어도 맛있고 그래서 한국 분들도 인도네시아 놀러 가면 무조건 한번 사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케찹 마니스 소스가 저 치킨에 있는 요리를 먹어봤거든요. 밥에 하는 거 맛있네요. 응. 룸푸드 라우 코레아. 김. 김.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대박인데? 우와. 잠깐 뭐 진짜 잘 잡힌다. 인도네시아에서 샀잖아 우리 마트에서. 그 케찹 마니스인 걸 보고 반가워서. 근데 인도네시아 음식이 확실히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입맛이 진짜 잘 맞아.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난 진짜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맨날 만들어 먹어도 되겠는데 어렵지도 않고. 다음에 토마토 넣고 한번 해봐야겠다. 아 토마토는 못 둘러나?
훨씬 맛있겠지? 이게 약간 맛있으면 말 잘 없는데. 혹시 점심에 이거 드신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대답 더 댓글 달겠습니다. 자기가? 내가 달아라. 누군지 어떻게 알게? 저 해설해줘야지. 그냥 어울려? 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 세상의 맛이 아니야. 근데 진짜. 난 진짜 맛있다. 우리나라 것 같아, 맛이. 인도네시아는 진짜 근데 음식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가나 봐. 그치? 음식에 대한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 다니면서. 전혀 없었어. 나 한국 사람 중에 뭐 인도네시아 가서 음식 안 맞았다는 사람 본 적 없는 것 같아. 일단 밥이고. 소스도 그렇고. 원래 또 내가 짠 걸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한테 조금 짤 수 있어. 근데 나는 정말 괜찮더라고. 맞아, 맞아. 나 진짜 맛있게 먹었지, 인도네시아. 와, 김연차 잘 어울린다. 김연 이거 인도네시아에서도 팔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이렇게 한번 먹어봐도 맛있을 것 같아. 와, 잘 어울린다. 김은 사실 그냥 흰밥에 김치만 있어도. 그러니까. 혹시 김이 좀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인도네시아 뜨만뜨만 친구들. 아주 한 그릇 뚝딱이다. 와. 달고 짭짤하고. 그러니까 케첩만 있으면 엄청 달거든요. 근데 소금 들어가 또 짭짤한 맛이 나고. 그리고 나는 고추를 넣었을까 매콤한 맛이 나고. 근데 국민 간식일만 하다. 그냥 한국으로 만들어버리. 나 간장 계란밥 되게 잘 먹거든. 맞아. 딱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간편하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케첩만 있지만 넣고 계란에 밥 이렇게만 먹었는데. 마지막 한 입. 라스트 마우스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입 먹겠습니다. 나 마지막 한 입 하려고 계란 남겨놨어. 나도. 보통 마지막 한 입은 먹는 것 같아. 본능적으로 이렇게 남겨놓는 것 같아. 너무 맛있었다. 장이 좋겠다. 내 덕분에 이런 것도 먹어보고. 저 좋습니다. 너무 맛있다. 지금 케첩 맛이 조금 더 남아있거든요. 겨울 할 수 있는 맛있는 요리 간단한 거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가능하면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애낙. 애낙빵은 애낙뱃. 애낙뱃. 귀여워. 맛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진짜 오늘 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다음 영상은 퓨전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단 끝이야.